여보, 당신 뭐 해? 뭐 하고 있어? 오, 저기 뭐야, 원추리꽃도 핀다. 하늘말라리 옆에 원추리꽃도 피고 있어. 완전히 더울 때를 대비한다고? 지금 완전히 더운데? 여기다 놓게? 괜찮은 것 같아. 나 요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응? 잔디. 아까 장에서 쓸 일이 없겠지 아직? 예? 아니 나는 안 쓰지. 당신이야 뭐 이런 거 그래. 저기 삼아주면 실망하지. 오, 잘 된다. 아, 이거 거봐. 어? 좋잖아. 거봐. 응. 난 이렇게. 응. 손으로 하는 것보다 불편하지. 아니 그 잔디 사이에 있는 거 집어내는 거라. 다른 거로 이런 거 하는 거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요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 모래라서 안 되고. 얘는 그리고 아니 발행이 이런 애들은. 그리고 보니까 애가 좀 뭐랄까 손에 착 붙게 생겼잖아. 가지고 놀기는 좋다. 여기 앉아서 시원할까? 저녁도 여기서 먹을까? 응? 어, 좋네. 좋아. 근데 우리 캠핑 의자 너무 고색 창연해졌다. 너무 낡았다. 자, 조르바님. 여기서 뭐 커피 장사라도 하시게요? 왜 자꾸 휴게실을 만드십니까? 여기는 정말 더울 때. 찬바람이 지금 정말 더워. 그러니까 저기, 저 위에, 응? 여기서 지금 찬바람이 내려오는 거야. 그지? 골짜기라서. 그래서 여기가 시원한 거야. 아. 그냥 뭐 멋으로 심는 건데, 먹으려고 심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야. 꽃 필 때까지 놔뒀다가, 캐서 먹어야지. 추석 때 토랑꽃 끓여 먹어야지. 여기? 어, 여기 땅도 좀 골다. 어, 여기 땅 다 괜찮아. 어, 여기 땅이 상당히 걸어. 잘 됐네. 아, 여기는 땅이 대체로 좀 기름지더라고. 그래서 고구마도 잘 자라잖아. 얘들 심으면 잘 살겠다. 이거 이렇게 막 감자같이 되는 거 아니야? 어? 나중에? 그지?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아니 뭐 지가 알아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니 돌 같은 거 좀 빼야. 그러니까 돌 너무 많으면 안 돼. 얘네들은 뿌리 채소기 때문에. 여기 밑에 돌이 큰 거 있네. 여기는 완전 돌밭이야. 아이고. 오. 한 방에.
나는. 여기도 만만치 않게 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안 덥다, 여보. 소나기 한번 오면 좋긴 하겠는데. 7시부터 비 오는 걸로. 진짜? 또 바뀌었어? 야, 되게 바뀐다. 6시에 잠깐 소나기 오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7시부터 잠깐. 잠깐 소나기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2시간? 자꾸 바뀌어.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걔네들이 원래는 그렇구나. 이 천남성과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에야 알았어. 아주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 이제 노란 꽃이 피면은, 내가 여지껏 토란 꽃을 못 봤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얘들은 가만하더만 계속 나고지고 하는 그런 당연히 생뿌리겠지. 아니야. 뿌리를 캐서 보관했다 다시 심어야 돼. 그래서 그때 내가 앙성 가서 앙성에서 언니가 토란 농사 지은 거 뿌리 얻어다가 심었잖아. 얘들이 무슨 야생초인 줄 알아. 나는 배추국. 배추 된장국 끓여 먹을래. 당신 그전에는 배추 된장국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래? 거기를 배추밥으로 만들겠다? 당신은 애들을 강하게 키우는군요. 게으른 농부의 변명이지? 응? 심은 거 들어 나오거든. 아, 웃겼다. 아유. 이게 농사 짓는 거 같아. 오늘 밤에 배우고 하면 잘 살 거야. 언제나 희망에 찬. 희망 버리지 마세요. 애들도 다 살려고 나온 애인데. 저녁에 뭐 해 먹었어? 아까 걔가 걔야. 아까 그 이상한 민어 조지? 사온 거 그거 해 먹을까? 잘한다기보다 당신한테 먹어.
밥은 있어? 그럼 그거 졸여가지고 먹어. 아니 쑥갓을 사올 건데 안 사온 거야. 쑥갓. 응. 쑥갓 심으면 좋은데. 그러게. 뭐 생선 같은 거 들여 먹을 때는 쑥갓이 있어. 아 아까 쑥갓 산다는 거 잊어버렸다. 하도 더워가지고. 마을 사람은 산다는 거. 원래 그 주문하려고 하는 직전에 등장하는 거. 갑자기 배추같이 깨버렸네. 그게? 사과나무가 싫어하지 않을까? 사과? 싫어하는 것 같아. 과수원인데 왜 배추를 심고 야단이냐. 사과나무 하나 있다고 깔보는 거냐. 뭐 과일 나무는 원래 거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자라겠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빨리 안 자란다고 막 화만 내더라. 비료를 많이 줘 그럼 퇴비를 주던가. 그래도 저렇게 자라는 것만 해도 어디요 여보? 기특하지. 쟤는 순전히 자기 혼자 힘으로 저기까지 온 거야. 안 그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가 물을 얼마나 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밖에 안 주잖아. 아니, 뭐, 단식하는 것도 아니고, 물만 먹고 사냐? 아, 참. 걔가 무슨 단식하는 사람이야. 생수만 먹고 살아. 얘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어? 죽고 사는 문제는 물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살았잖아. 근데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별로 많이 안 자라잖아. 근데 뭐 사는 것만 해도 어딘데 뭐 많이 안 자란다고. 얘들 이제 그런 거 조금 줄까? 뭐? 그런 거 줄까? 진짜 완전 주먹구구라니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또 모종 상태에선 걸음이 너무 세면은 안 좋고 하더라고. 근데 비 온다니까. 근데 비 온다는 것도 확실치 않아 지금. 전혀 밭이 일구어지지 않은. 거의 임야나 다름없는 데다가 배추를 심는 사람이 뭘 그렇게 불평이 많아. 여기가 우리 땅이긴 해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경계 아닌 건 맞아? 나는 여기다가 절대 못 심겠다. 여기 힘들어. 저걸 좀 갖고 올까요, 여보? 어? 전지가위? 저쪽에 전지가위 있던데.
뭐 대추에 효능 뭐 이런 거 없나?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어? 섬유질도 풍부할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배추도 굉장히 몸에 좋은 채소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우리 식탁에서. 우리 조상들이 배추를 그렇게 기본 먹거리로 정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몸이 좋고, 싸고, 배설하기 좋고, 그런 요소들을 다 쓰니까 수업된 거 같아. 이유 없이 먹었을 때 나는. 증조 할머니가 즐겨 먹던 음식은 다 좋은 음식이라 그랬어. 힘들겠네. 그만 심을까? 어? 그만 심어? 그만 심는다는 게 아닐까? 맞아, 심어, 그럼. 빨리. 나는 편하다. 촬영만 하고 있으니까. 기르지 않는 농부는 원래 그래. 우리 그때 한번 저 아래 김장 배추 심었을 때 되게 잘 된 적 있었잖아. 그때 막 김치 담아 갖고 엄청 잘 먹었잖아.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막 잔뜩 준 거 아니야?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힘드니까 그렇지. 요즘에 모든 농부들은 기계를 가지고 로타리를 치잖아. 근데 당신은 맨날 소매 하나 들고 설치니까 힘들지. 땅이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래? 응, 이게 큰 게 아주. 배추 샐러드하고 배추 된장국은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배추가. 응? 잘 될 것 같다. 진짜? 확신하고 있어. 조금. 의욕이 좀 일기는 한번 두고 봐야겠다. 대목에서 의미심장한 음악이 나와야 돼. 그거 뭐야? 쑥이지? 아닌가? 그러니까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들까지 있어. 쉽지 않아. 10개 다 심으려면 당신 힘들어. 이건 지금 고라니의 배추가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어우, 뿌듯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리는 거는 당연하지. 참외밭인데. 내가 엄청 신나는 데를 잘라줬는데도 그렇구나. 아직
호박하고 지금 오징어 지금 호박이 나네. 호박이 빨리 달려야지. 호박 고추기 자 오늘 농사 끝.